이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송만찬의 은택을 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은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오늘 할 것까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 뒤에 보면은 이제 28장 29장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이번 성찬식 때 잘 보아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은택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약화시킵니다. 성만찬을 하는 자에게는 죄가 약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고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데 강력한 자극이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은 죄에 대해 매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비천한 사람의 형태로 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의 이익에 등을 돌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탐욕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죄의 악함을 선언하고 성만찬은 그 죄악됨을 우리에게 구세주의 인격을 통해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개심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고 율법이 죄에 대해 가하는 모든 탄핵을 짊어지던 모습을 영원히 바라보고 죄의 황폐함과 분노의 무시무시함을 볼 때 그런 때 영혼은 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결코 죄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않고 회개는 그렇게 슬프게 보이지도 않게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고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알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을 갖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꾸 유혹을 하냐 그러면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회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회개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영혼이 성만찬에서 함께 만날 때가 더 무섭고 슬퍼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슬픔의 샘이 열립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는 바로 그것이 부패에 맞서는 결단에 불을 붙이고 영혼 속에 있는 죄악의 불꽃을 억누릅니다.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악한 귀결들을 이해하는 어떤 누가 이와 같은 은택 없이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뽑아야 할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유혹들은 없습니까? 추출해야 될 내주하는 죄악들은 없습니까? 정돈해야 할 혼란은 없습니까? 항상 자라나는 쓴뿌리는 아직도 없습니까? 내면의 뱀은 항상 그렇듯이 알을 품고 있지 않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예굽의 용광로는 불꽃을 품고 있지 않는가? 그 뿌리를 더욱 말리고 독을 뽑아내고 내주하는 죄를 길들이고 용광로를 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굴욕적 죽음이 담겨있는 믿음에 대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죄를 속죄한 것처럼 성만찬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영혼의 기쁨 사이에 놓인 장막과 같은 불법들을 정화해 줍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을 위해 흘러내려 의롭다움을 얻게 했고 또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고찰할 때 믿음은 더욱 활기차게 믿음의 적에 대항합니다. 몸에 잠복하고 있는 나쁜 기질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기질들이 생명의 원리들을 질식시키고 성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를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들어올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 질병들을 반드시 제거하는 마음으로 열정이 불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에 앞에 있을 때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떡을 볼 때 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살로 봐야 되네요. 살로. 예수님의 살로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토막토막 잘려나와 있는 살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토막토막 잘려나와 있는 살은 무엇 때문에 토막토막 잘려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잘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떡을 볼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또다시 우리는 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은 육신을 부양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은혜도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은 위에서 생명의 운동으로 음식은 육신의 실체로 변하듯이 우리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에게 생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주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되살리기 위한 죄를 재발시키는 것들과 악한 체질이 우리 영혼에서 야기하는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치료제로 삼게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자신의 나약한 육신을 위해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만큼 잔인한 짓을 하겠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을 경멸할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증가와 발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과 평화의 보고 전체의 모퉁이 돌이요 기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한 통로를 통해서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원리에 따라 육신의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 것처럼 은혜의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완성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정한 통로라 그랬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예요. 은혜를 받은 통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 그 말씀을 통한 기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적게 보면 두 가지죠. 그렇죠. 이거 외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여. 가끔 보면은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자기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 자기를 푹 쳐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하나님께 두 산 두 발 다 듣고 오히려 그때가 더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를 간증을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계기는 되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번개 맞고, 뭐, 벼락 맞고, 사업 망하고, 교통사고 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는 무엇인가를 봤다. 혼자 밤에 있는데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걸 봤다. 그걸로 은혜를 받았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은혜의 통로를 너희가 무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육신의 영향을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밥을 먹는데 왜 너희들은 이 성례전에 참여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를 차례차례 단계를 높여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커집니다. 말씀을 자주 들을수록 믿음이 그만큼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례전을 자주 거행할수록 믿음이 그만큼 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융성해지면 그만큼 다른 모든 은사의 활력도 융성해집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외에 어디에서 우리의 은사들을 위한 이 활력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구세주는 죽을 운명의 존재로 있는 동안에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우리 영혼에게 영적 불멸성을 전달해 줍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능력과 효과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불꽃을 일으키고 상한할 때는 바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지참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은혜를 작동시키기 위해 단지 말씀만 붙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무시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례제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더 이상 올라갈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분별은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리해져 있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좀 보겠지만요. 어떤 것들은 하나를 알면은 그 작은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기독교에 아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으로 빠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가 하면 정말 구원과는 관계없는 부수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둘 다 똑같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조그맣게 보이는데 어떤 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 딱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예리함을. 그럼 이따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럼. 사랑에 대한 자각과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목말라 심령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줌으로써 자신을 알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유월절을 준수할 때는 즐거움이 함께했고 그때 예루살렘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월절을 무시할 때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어서 떡을 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죠? 성례전의 1차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직무와 성례전의 목적이 결합하는 그때가 성령이 자신의 직무를 발휘하고 성례전의 목적과 연합함으로 우리 구주의 고귀하고 천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흔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탄은 언제나 뜨거운 증기를 뿜으며 의심의 구름을 빽빽하게 만들어 우리를 의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성만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의 담보물과 확신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으로 더욱 선명하게 각인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거리가 된 모습이 우리 육신에 있는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 피로 속죄하는 희생제물이 된 모습이 가시적으로 묘사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보증물로 삼아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담보물이요 보증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한 것처럼 존경 신자의 마음은 성례전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을 성만찬은 표징을 통해 줍니다. 말씀은 귀에 주며 성만찬은 눈과 혀에 줍니다.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증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증진되게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본성으로 전환되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체로 전환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는 육적으로 우리와 연합하지만 그리스도 살과 피는 영적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이제 예수님과 하나됨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들어올 때 비록 떡이 들어오고 포도주가 들어오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일체 연합의 그 생각을 가지고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런 말이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에 미쳐 있어? 그런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적당한 선에서 신앙도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어떤 한계점을 딱 지정해 놨어요. 요 정도까지는 신앙에 할애를 하고 요 정도부터는 난 더 이상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한계점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한계점이 있나요? 한계점 같은 걸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은 요만큼만 사랑하고 그 다음부터 내 시간이야. 이게 안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함부로 너는 왜 예수님과 그렇게 미쳐있니? 너는 왜 그렇게 온종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자, 그렇게 못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면박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야, 적당하게 살아야지. 적당하게 해야지. 그러나 모든 사랑은요, 모든 뜨거운 사랑은 다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뜨거운 사랑은 다 이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망할 것 같지만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벌써 성인이 돼버리고 너무나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무나 그 작년 이후에 넉넉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너무 냉정하고 너무 잘라낼 수 있고 너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절제력이 강해요. 그건 지금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을 때 그와 나는 하나가 되고 나는 밀접한 관계가 되고 그렇죠? 나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나는 온통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찬식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교리 2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비록 성만찬을 경멸하지 않더라도 무시하는 것은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경멸하진 않아요. 그런데 뭘 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리스도가 제정한 이 제도가 아무런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질문을 제기해야 할 요점은 적극적인 명령에 반하여 성만찬을 무시하는 자들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것을 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단지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방법으로 기억하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른 걸로 말고 이 방법으로 기억하라. 여러 해 동안 하나님과 만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을 하찮게 여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망각하는 성향, 믿음을 얻는 것과 더불어 믿음을 보존하기 어려운 성향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예식을 우리한테 주면서 요 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예식을. 그렇죠. 그리스도는 권위와 더불어 친절을 베푸는 관점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견딘 그리스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사숙고한 기념의 예식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애써서 그 예식을 줬는데 우리는 그게 아유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우 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애써서 나에게 목도리를 짜줬는데 요 목도리 하고 다니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할머니보다 더 세련되고 더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지금 현재 트렌드를 읽지 못해. 할머니는 지금 이것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할머니의 정성을 알겠는데 이것은 내 취향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걸 알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기를 무시했더라면 그 피 속에 있는 독액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노수로 만든 뱀의 모양이 내 상처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눈을 돌리는 것보다 내 상처를 덮는 붕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뱀의 형상이 내 상처를 치료한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얼마든지 탄원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 그 노뱀을 든다고 그게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라고 그들은 분명히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무시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훨씬 가혹한 조건들을 부과해도 좋았을 우리 구세주가 자비를 베풀어 쉽게 만들어 주었구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기를 싫어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짐을 덜어준
우리 구세주의 온유함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야 할까? 몸에 할례를 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구나.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만큼 맛없는 것이 어떠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흔한 떡과 흔한 포도주 그대로면 됩니다. 그걸 사용할 때 축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더욱이 복음의 요점 하나를 경멸하는 자는 복음의 권위 자체를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내가 올 때까지라고 성례전의 기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소유하려는 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품는 것을 별로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행동 방식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 사역은 이 목사의 사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리사가 아니고 의사와 같습니다. 요리사는 고객의 입맛에 요리를 맞춥니다. 매운 걸 해드릴까요? 신 걸 해드릴까요? 달게 해드릴까요? 하지만 의사는 고객의 취향에 맞추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봐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역도 성도들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렇다는데요.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이렇다는데 이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추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당신이 이 성례전에 참여하기에 부적절하다면 천국에 들어가기도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혹시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마음으로 애쓰기를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절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만하기 위해 기도와 회개로서 자신의 근면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부적절함을 불순종에 대한 변명으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유, 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아우 세례를 받기는 아직 부족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나는 성만찬 참석할 때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겉으로 표현하기를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부적절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 혹시 게으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해가지고 칼빈주의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는 게 뭐죠?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먼저 행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이다? 기쁨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먼저 봉사해. 봉사하면은 축복이 올 것이야.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열어줄 것이야. 이게 알미니 아니고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이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사입이고요. 이단 격에도 못 드는 거고요. 그런 건 그냥 보면 알지 않냐. 이만희가 무슨 교주다. 이만희가 오실 성령이다. 그걸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혹합니까? 그런 건 사입이에요. 이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뭐냐?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기도해. 하늘의 보화가 열릴 거야. 이게 이단이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정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때 그 은혜의 반동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받은 은혜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유발시키느냐가 사실은 목회에 가장 어렵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말하기 쉽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서 행해. 이건 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건 설교 준비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긍정의 힘을 가져란 말이야. 긍정의 힘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마음을 가져. 그럼 된다. 이게 다 알미니안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인 그거 다 알미니아란 말입니다. 이게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은 뭐죠? 여러분 속에 육적 소욕을 성령으로 억눌릴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사업할 때 나의 능력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거 막 저기 막 간판에다 붙여놔요. 그런 거, 여러분들 이 이단과 정통의 이 아주 배치장 같은 구별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거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헌신하지 않지? 아직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직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금세 하이퍼 칼빈주의가 나타나요. 하이퍼 칼빈주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 하이퍼 칼빈주의는 알미니아보다 더 나쁜 이단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칼빈주의를 욕하는 사람들은 하이퍼 칼빈주의를 욕해요.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를 기독교로 착각하고 기독교를 욕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공격하는데 하이퍼 칼빈주의를 공격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알미니안과 하이퍼 칼빈주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막 사람들 머릿속에 쑥쑥 들어갑니다. 정통 칼빈주의는 잘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를 공부한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 자기의 게으름을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충함을 감추기 위해서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온통 불충성하잖아요. 온통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이 저는 성례전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깨끗한 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의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의 나태함과 더러움을 숨기는 말로 이 저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물어보자. 너가 그렇게 참여할 그렇게 성례전에 참여할 만큼 너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나 물어보자. 얼만큼 해야 성례전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겠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정말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성례전에 참여하기를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훈련을 한다 그러면요 이쯤 됐다 이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항상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라 그래도요 항상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내가 성찬식에 참여할 만한 온당한 거룩함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완전한 자만을 찾지 않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거짓된 겸손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성찬식에 참석할 만큼 열심히 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건해지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성찬식을 참석하는 자의 마음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경건의 마음을 추스르면서 나는 아직도 안 됐어. 그럴 때 그럼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냐 이 말이 이 세상에서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종종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만찬에 참여하기엔 부적절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유혹에 굴복이 됐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온갖 산만한 일로 정신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농장이나 장사에 신경 쓰느라고 미처 성만찬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자들의 소리라 이 말입니다. 주 앞에서. 너는 왜 성만찬에 그렇게 하찮게 여겼니? 너는 성만찬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라 그러는데 뭐하고 있었니? 주여, 저는 바빴습니다. 저는 농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장가도 가야 되고 저는 바빴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성을 갖춘 자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너희들이 너희 수준 안에서 너희들 수준 안도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상실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생각하라. 성례전을 무시하면 성례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책무와 그것에 대한 순종의 명예를 부정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구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이방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기준은 우리 일상적인 현행법에 의해서 벌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 때 도둑질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 민족 전체가 다 살인마와 같은 그런 민족들. 예컨대 그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 안 난대요.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강도입니다. 다 조직폭력배라고 보면 돼요. 다 그렇게 악이 충만한 블레셋 같은 국민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도덕적인 죄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를 어기면은 그것도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유대인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를 벗어나면은 유대인들은 벌을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방인들은 그들의 도덕법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도덕법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윤리나 도덕법을 어겼을 때는 현행법을 어겼을 때는 어디 가서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직접 맞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지금 생각 보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나님 법은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들이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율법을 순종하라 떡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뭣도 모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 법도를 어겨도 괜찮다니까요. 살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법도를 어기면은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때려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무자비한 팔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 지금 레위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다과 아비우 같은 거 한번 봐보십시오. 단지 제사 드릴 때 다른 불로 드렸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불에 꽃을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이방인 눈에는 상상이나 갑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한 거야? 뭐가? 그 다음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사 봐봐요, 우사. 이름이 웃기지만 얘는 웃긴 놈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정통적인 방식으로 매지 않고 세수레에다 메고 가다가 힝 하다가 그거 붙들다가 거기서 즉사했어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우리 교회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그거 비싼 겁니다. 그거 강대상. 왜냐하면 제가 아주 손수 제작을 했거든요. 다 주문해가지고 센치 재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유명해서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순수 이렇게 잣대로 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거 올 때, 요, 혹시 기스날까봐, 예? 덜덜덜 그랬어요. 막 작고 묵직한 걸. 어디 기스날까봐. 그러다 만약에 삐끗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잖아요, 벌컥. 근데 그게 한 5톤인데 그냥 깔고 뭉개버린 거예요, 결국, 우사는. 우사는 언약계를 수레에 메고 오다가 언약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가요, 도대체 우사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법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때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보다 훨씬 살기가 어렵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규율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 신약에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성찬식을 너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니? 이 말입니다. 무엇이니?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주신 그걸 가벼이 여기고, 한 주간 동안 자기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늘 성찬식이었구나. 내 뒤에 보면은 그런 놈이 어떤 놈인지 나타나요. 어떤 놈이죠? 아이고, 성찬식이구나. 아이고, 세례받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고, 뭐, 하나님, 아이고, 이번 주 성찬식도 모르고 아주 좀 놀아 제끼다가 오늘 죄송합니다. 꿀떡. 내 마음 아시죠?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찬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뭐, 이 주제가 뭡니까? 성찬식을 거부하지 않지만, 성찬식을 가벼이 여기거나, 성찬식을 무시한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봅시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상실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생각하라. 성례제는 무시하면, 성례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책무와 그에 대한 순종의 명예를 부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세례를 통해 입교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은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가 세운 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진아, 너 세례 받았지? 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거야. 몰랐어요? 안 죽고 싶으면 잘해야 된다. 알지? 네. 맥이 빠져서 뭐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 때 맥 빠져 있고 막 예배를 드릴 때 배글배글 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사가 될 수가 있어, 우사가.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약했을 때 그 충성. 여러분들 그 서약할 때는요, 담임 목사가 할 때도 서약되고. 안수집사 장로님이 서약할 거, 그 당선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 받을 때도 서약했고.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예요, 맹세. 나는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서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는 서약을 했는데 위반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다고 봐요. 가득가득. 장로교 헌법에 그 제가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의 7대 선서가 있어요. 목사의 7대 선서. 이 목사의 7대 선서는 장로님이나 안수자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신봉하겠습니다. 하죠? 2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및 신앙 고백서를 성경에 준하는 것을 믿고 신봉하겠습니다. 그걸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가르친 게 몇 교회나 됩니까? 응? 목사 될 때 선서해요. 하나님 앞에 선서, 서약합니다. 나 이거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딱 덮으면은 그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웨스트민 신앙업에서 뜯어보지 않아요. 제가 친구 목사한테 가서 너희들 빨리 하나님께 벌받기 전에 순복음교회로 가. 거기는 와, 그건 안 괜찮으니까. 왜 너희들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어기니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공포도.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옛날 그 구닥다리를 하냐 이러면서. 그 뭐 할 건데? 두 날개.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례제를 자주 준수하라는 것은 훈련에 속합니다. 죽음을 앞둔 구세주를 기념할지라도 살아있는 구세주를 가운데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이 성례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건 뭐냐? 우리 주님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애타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애타게 주님을 찾느냐. 얘네들은 새벽 미명에 그 주님 보러 가요. 새벽 미명에 주님 보러.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애탄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간절한가? 그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이 차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나면은 자기를 살려줄 걸 알아서 삭개오가 결국은 뽕나무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갈 때는요, 그게 원피스 입고 팬티 안 입을 애입니다. 유대인들은 팬티가 없어요. 근데 원피스예요, 옷은. 우리 예성이가 아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원피스 한마디에. 성가대 같은 옷을 입고 속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 지역이 유지인데요. 유지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죽을 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죽을 만큼. 얼마나 그 추한 것을 드러내면서까지 올라가고 원하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만나면 해방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예의 차리고 뭘 차리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찾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신사답게 예의 범절 갖춰서 적당하게 주님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4년제 서울춘생 중산층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엘리트 같고 귀공자같이 교양 있고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양처럼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미천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존중하면서도 구속자를 경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그 미천한 것을 매개체로 주어줬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20절이 뭐냐면 기드온은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려 미디안 군대를 축출했다. 기드온은 질그릇 항아리를 깨뜨려 미디안 군대를 축출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미천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미천한 것으로도. 그렇죠? 삼손은 뭘로 죽였습니까? 나귀뼈로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아주 미천한 것으로. 이 나귀 턱뼈는요, 이 우리로 말하면은 사람을 몽둥이로 패 죽였다. 이 아주 그 개패드 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말은. 그러니까 그 블레셋 애들은 창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냥 무식하게 개패드 걔네를 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무식한 걸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추한 십자가로 전 세계를 뒤져버렸잖아요. 십자가로.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밌는 거 뭐냐면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전도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말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말로. 자, 여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 속지 말 것. 나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내 행위를 하라. 속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내가 좋은 행위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덕 때문에 전도를 하겠다 마음먹으면 여러분 관뚜껑 닫을 때까지 한 명도 못합니다. 예, 네. 한 명도 못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속삭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교리들, 삼위일체 교리, 이신칭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교리, 구원의 교리, 제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 행위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한번 삼위일체를 행위로 살아내 보십시오. 한번 칭의 교리를 한번 행위로 살아내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려고 작정한 게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네 행위로 전도하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미련하게 말로써 복음을 전파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복음이 가짜라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이 선한 행위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정도가 선한 행위인 것이지 이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교회로 끌고 올 거란 생각, 착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전파로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할렐루야!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없앴고 십자가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져버렸고 질그릇과 같은 그 항아리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대비예요. 하찮은 것으로 엄청난 것을 깨부셨듯이 떡과 포도주라는 하찮은 것으로 우리 주님의 대단한 것을 상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미천한 이런 요소들을 통해 신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제 주제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 합당한 참여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은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걸 했어요. 이제 이걸 했고, 이제는 27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28절, 29절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28절, 29절 더하고 이제 27절 더할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례전에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커다란 죄책을 쌓지 않도록 주의 만찬에 임하기 전에 활용하라고 자기 성찰 규칙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사람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거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랴 라는 말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이유를 덧붙여 그 규정을 뒷받침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이거 28절, 29절 보면 사람이 안드로포스 헤아우톤, 안드로포스 헤아우톤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이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관련하여 7위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너희 교회에서 통치의 근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아무런 비난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그런 신비들을 경멸한 것에 대해 처벌을 피할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합당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보편적 의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대한 엄숙한 성찰에 마음 쏟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갈망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한다. 나는 경건함의 삶을 갈망한다. 여기서 안드로포스 헤아우토는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기독교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빼는 거예요. 기독교인 모든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바른 합당한 마음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자기를 살피고 도키마제토 현재 능동태 명령법의 동사인데 이 자기를 살피고는 뭐냐 그러면 도키마제토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법적인 데에서 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문. 법적인 곳에서 신문하다. 심리하다. 심리하다, 신문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놓고 신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놓고 주관적으로 놓으면은 지금 현대는 무슨 하나님의 전성시대죠? 사랑의 하나님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전성시대는 이미 100년 동안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이미 100년 전부터 이 사랑의 하나님은 전 세계를 강타했거든요. 강타했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강타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인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다 용서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객관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심리, 심판, 나를. 그게 바로 자기를 살피고란 뜻이에요. 은혜를 시험해야 한다. 즉 그것이 타고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합한 은사들, 즉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같은 은혜가 참여자들에게 있는지, 그 심령과 삶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일치하는지, 그 영혼과 행실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성례전에 참석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 합,
합당한 방식으로 성례전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선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죽음,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죽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즉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참다운 회개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내가 합당한지 안 한지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한마디로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계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계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앞에 두고 묵상할 때 온통 죄밖에 없는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 은사들의 현재 상태를 시험해야 된다. 회개, 믿음, 사랑이라는 은사들이 발휘되고 있지 않다면 주의 만찬에 합당히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은사들이 현재 영혼 속에 활력을 가지고 활동하지 아니하면 침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손쉽게 설교하는 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하는 법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우린 그리스도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게 손쉬운 설교예요. 손쉬운 설교. 그게 알미니안이라고요. 그게 알미니안. 마이크 좀 줘보세요. 예.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건요 보편적으로 전혀 몰라요. 절대로. 여기 있는 분들 다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니까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러면 왠지 개혁주의 같죠. 그죠? 개혁주의 같죠. 근데 한번 가볼까요? 이거 딱 빼보세요. 이거 빼봐요. 그럼 살아라밖에 안 남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 못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행위를 유발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겸손해질 때 이 겸손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는 본질적으로 전적 타락한 존재라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고만이 다시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볼록볼록. 예. 네. 시간이 지나면 볼록볼록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먹냐면, 아, 내가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죠? 아, 내가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낮아져야겠다. 바로 그 자체가 교만한 놈이라고요. 그 자체가 자기가 교만해져야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겸손을 가장한. 응?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아, 내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이렇게 해야겠다. 의도적으로 겸손을 가장해버립니다. 쉽게. 그리고 자기도 속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겸손하구나. 근데 그 사람은요, 이미 마음속은 높은데 자기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높아. 기본은 높은데 내 마음을 겸손해져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마음은 높아 있는데. 좀 이해가 가시죠? 왜? 다 그러니까.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다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높은데, 아, 저분은 도저히 교만할 게 없는데도 높아 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겸손할 것 뿐이 없는데도 교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둬들일 놈이 아닌데도 교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나다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딱 선포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하라? 살아라. 이제부터 살아라. 살아라. 여기서부터.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 은혜 받은 데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가난한 자를 찾아서 돈도 좀 주고 빵도 주고 테레비에 나와 있는 그 소말리아의 아이들 얼굴에 파리 묻어 있으면은 유니세프에 돈도 좀 올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또 어디서 찾아서 선할 게 없나 이게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 이미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과 은혜 받았던 것은 저만큼 있고 이제부터는 선한 거 찾아다녀요. 선한 거. 그리고 그게 자기가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겸손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겸손한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등병들은 나는 겸손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먹어요. 이등병들은. 한 상병 정도 돼야지 초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하죠. 이등병은 초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겸손해요. 상병은 나는 초심 가져야겠다 그런데 인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이제 살아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두들겨 맞아야 돼요. 두들겨 맞으면은 조금 교만이 나오려다가 망치로 대글박을 딱 맞으니까 쑥 들어가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 말 다음 말이 뭐가 있어요? 잘한 게 있죠. 잘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은 잘하는 면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하는 면을 향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화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성화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화는 뭐냐면 매번마다 말씀으로 그냥 망치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나가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화되고 말씀으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그대로 살아 그러면요. 2개월도 안 돼서 여러분 세상 사람 똑같이 선한 행위 똑같이 합니다. 2개월도 안 돼서.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봐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옛날에는 온통 기복적인 설교만 예수 믿고 흔들어 복을 받고 막 그것이 옛날에는 이 전성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그게. 그런 분들은 하얀색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나와서 할 그때는 끝나버린 거예요. 피 무슨 목사 이런 시대로. 지금은 어떤 목사가 뜬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서도 못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대한 애국도 못하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전성시대 이뤄요. 전성시대. 나가서 봉사하고 나가서 선을 이루고 나가서 뭐하고 근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계속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말씀을 두들겨 맞고 그냥 조금이라도 교만이 나면 또 와서 주일날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또 겸손해서 나중에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까지 말씀을 맞이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개혁주의 성화론입니다. 개혁주의 성화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론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도 매주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정소리를 부셔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또 밤이라고 또 슬금슬금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리로 여러분 두더지 좋아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걸 두더지 게임을 다 한 번씩 해보게 한 거예요. 다.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 두더지 빼레베레뱅 끝나면 다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망치로 세게 때려주는 설교를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요. 우리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설교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어야 돼요. 아셨죠? 용기와 희망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부떠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모르세요? 위로하고 용기 붙들고. 그럼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한테 용기 줄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한테 위로 줄 자는 누구죠? 우리에게 위로를 줄 자는 성령님이 위로를 주지 왜 목사가 위로를 줍니까? 참된 위로는 성령께서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긴 심령에 싸매주면서 따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성령이 그러시죠. 성령이.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알아도 이제부터 다음 설교 한번 들어봐요. 설교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들어보면은 못 들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아부하고 있구나. 아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은사들의 현재 상태를 시험해야 되고 회개, 믿음, 사랑이라는 은사들의 발이 되고 있지 않다면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 은사들이 현재 영혼 속에 활력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침체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주의 만찬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배제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해요.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 선행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모든 사람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다시 여기 한번 봐볼까요? 다 봐볼까요? 자, 지금 요게 선행적 은혜예요. 지금 요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이거? 이거 막 두들겨 맞고 싶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예.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배제하라. 그러면 누구? 애기들은 빼라. 우리 주님은 얘들아 와라 그랬는데 성찬식 얘들은 가라요. 왜요?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에 무능력하니까. 자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너무 무능력해요. 물론 모든 분야에 천재가 있듯이 종교계도 천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애들은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애들은 책가방밖에 생각을 못해요. 뭘 생각하겠습니까 애들이? 내 일생 다가도록 그건 찬송가가 아닌가? 예, 네. 어쨌든 뭐 가겠습니다. 떠올라서 했어요. 그런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네. 어쨌든 애들은 몰라요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은 안 됩니다. 이해력이 불충분합니다. 또 광인입니다. 광인, 예, 미친 사람. 이와 같은 이유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위대한 신비들을 경멸할 상황에 놓이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주의한 무능력자도 배제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방패를 소홀히 하거나 이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지식을 갖추도록 자기 개선을 하지 않는 무식한 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합당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예, 그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든지 무식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제시키는 겁니다. 배제. 예. 배제.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했지만 스코틀랜드는 성만찬을 무슨 식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예, 닫힌 성만찬을 한다. 닫힌. 그래서 이번에 성만찬 참석한 사람만 이렇게 딱 테두리를 그어놔요. 성만찬 좌석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 성찬상이 있거든. 성찬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 성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하강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성찬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앞에 보면 열두 제자가 앉아서 음식 먹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성찬상이고 위에 있는 게 강대상이에요. 근데 그 성찬상에 앞으로 사람들이 딱 둘러앉아요. 앞으로. 남들은 다 구경합니다. 어휴, 얼마나 멋있어요. 앞에 딱 하면은 다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빵을 찢어서 먹고 그 다음에 컵도 하나로. 큰 컵을 하나로 이렇게 돌려가서 이렇게 막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뭐가 떠 있다고요? 기름도 떠 있고 고춧가루 떠 있어서 상관없어요. 후후 불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쭉 해서 성찬을 받을 사람을 따로 한 주간 동안 훈련시켜서 앞으로 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도 해도 너무나 오픈인 것 맞죠? 오픈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닫힌 성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만,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세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까지가 오픈, 예, 겁니다. 오픈. 그 외에 다른 교회에서 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율이나 있습니까? 기나 고동이나 그냥 다 해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하러 배우니까, 이걸, 성찬에. 전통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 실컷 배우고, 또, 거짓 나무랭이 같은 사람들 다 홀랑홀랑 다 마실 건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재정해 주신 그 법도를 손쉽게 까먹고 말아요. 우리 한국 국민성이 가 돼, 그게. 그냥 규칙과 아주 질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 지혜로 싹 없애버리고 그냥 바닥바닥 없애버리고 이렇게 성례전을 철저히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성례전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한국 교회가 총회가 좀 연합을 해서 이런 것들 다시 확대 재생산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맨날 말로만 성례전에 경건하게 지켜라. 성례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준비하라. 일주일간 돌아보라. 일주일간 돌아보면 뭘 돌아볼 겁니까?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므로 복음에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인을 가장 낮은 정도로만 찾아낼 수 있는 사람도 배제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과 영혼에 상처 하나 없고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가닥도, 은혜에 대한 열망도 한 토막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태생적인 뇌질환 때문에 미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광기와 편협한 악한 기질로 말미암아 무능력한 모든 악인을 배제됩니다. 이런 검증 작업은 성만찬 의식에 참여할 적절한 자격을, 즉 악한 자들이 자기에게서 찾아내지 못하는 건전하고 합당한 것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를 검토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은혜 받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을 살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자연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면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 받을 만한 그런 회개나 그런 은사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구나. 상한 심령이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은 것이다, 사실. 왜냐면은, 예, 불신자면 불신자일수록 내가 뭔 죄를 졌어.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떡을 먹고 먹지 말고 잔을 마시지 말라. 이 명령 일체의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자기를 살펴보지 않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적절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아무나 참여하라고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난 게 무엇 때문에 쫓겨났죠? 이 성찬식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 아들들이 빨간 책을 봤어요. 빨간색 책을. 그게 들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성찬식에 배제시켰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그만큼 그때는 조나단 에드워드 입장에서 그렇게 엄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교회에 아주 실력 있는 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성찬식을 그렇게 거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때 발표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찬식 참여할 사람 개똥이, 소똥이, 길똥이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럼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부끄러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 받을 자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다릅니다. 말씀 받을 자는 이성을 갖춘 모든 피조물, 즉 불신자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네. 왜? 불신자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전도가 되니까. 그런데 주의 만찬에는 오직 신자들만 말씀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자는 말씀으로는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주의 만찬은 가족된 자들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나 있으면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경건한 마음과 그걸 붙들어 줘야 돼요. 지금 마음속에 게을러 영적인 것에 게을러요. 영적인 것에 도대체 이 자녀한테 회개라는 게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망을 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부모를 모아야 된다. 일주일 내내 그 자녀의 마음속에 경건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고 은사가 없으면 성만찬 의식을 통해 영적 은혜의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먹고 마실지니. 바울의 진술은 만일 허락한다고 한다면 즉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성만찬에 참여하는 적절한 사람은 모두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 떡과 잔에 여러분에게 좀 쓰라고 제가 해놨죠. 요걸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요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채설.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종교개혁 당시 이후에 써진 책들을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화채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화채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화채설은 뭐냐 그러면요. 이 떡이 살로 변한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떡이 살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이 살로 변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이 떡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성찬식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찬식 전에 모든 거룩함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 떡을 먹을 때 내가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 핀 걸 믿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성찬식 이전에 거룩함의 추구,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그걸 주장하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이걸 먹으면 직접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존 칼빈 같은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돼요? 살을 먹는 순간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뭐고? 그 전에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먹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 속에서 위에서 녹아서 온몸에 우리 주님이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은 그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은. 그런데 이 살은 오직 누구만? 오직 사제만이
이 살을 떡을 때 축사하실 때, 그러니까 사제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니라고 할 때 그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그러면 똑같은 빵인데 개똥이 아저씨가 요거 살이니 주면은 그건 살이 안 되고 신부가 이렇게 이건 살이니 하면서 떡 떼서 줄 때 비로소 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떡을 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교황 및 그 사제들만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 신자라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부님이 떡을 줄 때만이에요. 신부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신부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신부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신부가 있으면 여러분은 떡을 먹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화채설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떡이 변하여 살이 됐다. 아니야. 이 떡은 기념설이야. 이 논쟁이 아니에요. 화채설의 논쟁은 무슨 논쟁이냐? 완전히 카톨릭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요만한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 나중에 전체랑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화채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렇게 루터와 칼빈은 결국은 종교개혁은 또 성찬식의 개혁이었습니다. 성찬식 개혁이었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아니다. 근데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왕이 교황한테 덤비는 거예요. 뭐 교황 뭐 자꾸 우리한테 헌금 갖고 오라. 자꾸 그러면 우리도 힘들어. 우리 못 보내. 그럼 교황이 뭐라고 하죠? 거기 성찬 금지해라. 딱 그래요. 성찬 금지. 그러면은 그 프랑스 전체가 그날로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아이고 뭐 저거 사기치네. 뭐 교황이 그런다고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수많은 약간 그 덜 배운 민중들은 어때요? 성찬을 못하니까 온몸에 이제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제발 좀 가서 교황한테 좀, 성찬식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왕이 안 하면 데모까지 일어납니다. 막 군중 밀란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왕들이 교황한테 꼼짝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식을 교황이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런데 이 성찬식이 이 화채설이 아니라 이 성찬식은 기념설이다. 이걸 쯔빙글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요 성찬식은 기념설이다. 이 한마디가 로마 카톨릭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거예요. 한마디가. 요만한 하나가 전체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왜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카톨릭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 안도감에 빠집니다. 거짓 안도감에. 거짓 안도감에 빠져서 이들은 영원히 지옥 갈 것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가 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을 천천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누구도 뭐하지 못하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도록 그 뭐예요? 마약을 먹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신 게 뭡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이거. 성찬식 때 이거 없는 형식적인 성찬식은 이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거 없는 성찬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석한다는 것은 그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죄 때문에 온몸이 찢긴 것에 대한 슬픔과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때만이라도 부릴 듯이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그렇게 보내지 않고 성찬식을 참석한 사람은 청교도들은 다 쫓아보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게 바로 떡과 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의 문제는 거기다 화채설이라고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화채설. 그러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WCC라고 아시죠? 교회 통합. 거기에 로마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예. 모르겠다. 무슨 말 했는지를.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포함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외에 모든 교회를 교회로 안 봐요. 왜요? 시작?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누가 없으니까? 바티칸에서 임명한 신부가 없으니까. 바티칸에서 임명한 신부가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 외에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연합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너희랑 틀려. 틀려, 우리는. 그 대신 뭐냐? 너희들 다 WCC 연합해. 그리고 우리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개신교파라고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WCC를 다 연합하면은 그 통째 들고 로마 카톨릭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카톨릭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개신교랑 카톨릭이 동대동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자, 당대당 협의하자, 이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절대로 우리를 교회로 안 봐요. 예,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부한테 떡 한 번 안 얻어 먹었죠? 근데 무슨 구원이에요? 큰일 날 일이네. 예, 신부님이 떡을 줘야 그들은, 예, 연합이 되거든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들한테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야, 신부들 대단해요. 이제 우리 4월 29일 날 체육대 하잖아요. 여러분 다 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체육대 하게 되면은 우리 박미균 집사 이번 체육대 소주 20박스만 좀 헌신해요. 걔네들은 술을 먹으니까. 그럼 아멘이에요, 아멘. 왜? 신부님이 하니까. 이제부터 양동방 해볼까요? 거긴 신부님한테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예. 신부님이야말로 나를 구원시키는 자니까. 예. 그것은요, 마귀의 꽃입니다. 마귀의 꽃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전스가 로마 카톨릭을 마귀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의 꽃. 예. 가장 아름답게, 가장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신부가 타락했는데 이제 개혁했다. 이제 신부가 좋아져.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끔찍을 할 것 같습니까? 마틴 루터가 지금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이잖아요. 마틴 루터 이전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루터만 교리개혁이에요. 나머지는 윤리도덕개혁입니다. 야, 어떻게 주임신부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주임신부가 이렇게, 얘가 막 세 명이나 나눴어? 어떻게? 주임신부 바꿔! 이게 보편적인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때. 근데 루터는 나는 그 관심 없다. 신부가 윤리적 타락하든 말든 관심 없고 로마 카톨릭의 교리, 그거 문제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은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개혁돼도 종교개혁을 알고 있는 우리 눈에는 거짓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면 로마 카톨릭을 가든지 이걸 동의할 수 없으면, 우리 개신교는 이걸 때문에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것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이 말씀은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성만찬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크리마는 때때로 심판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크리마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는 심판과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자신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징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확하게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한 합당한 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규칙을 준 것은 사실은 성례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그 뭡니까 예식조차도 예수님이 딱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합당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 합당하게 맺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